또 우리 14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지역을 혁신할 선도기업 100개사를 뽑고 향후 이 기업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해서 지역경제도 선도하고 성공 레퍼런스도 잡고 또 인력이 이 기업들을 보고 모이고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이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파이팅을 외치고 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보자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. 앞으로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정립해 나가야 될 세 가지 미래상을 확정을 했습니다. 첫째,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기업입니다.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매출과 고용에 힘써 지역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이끄는 혁신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둘째, 산학연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앵커 기업입니다. 지금까지는 기업의 나 홀로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지역 혁신 선도 기업이 지역의 리더가 되어 관련 중소기업, 대학, 연구소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중심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셋째, 지역사회의 롤모델이 되는 모범기업입니다. 지역혁신선도기업은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서 국민들과 다른 기업들에게 존경을 받는 롤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지역을 통해서 혁신의 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됐더라는 것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4개 기관과 산하기관과 힘을 합쳐서 100개사가 맨 앞에 깃발을 들고 성공과 혁신과 열정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함께 힘을 합쳐서 그 길을 같이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